2022년 9월 16일 이정훈입니다. 선물을 받고 상을 줬습니다. 초밥도 먹은 것 같아요. 아들이 글을 올린 건 사실입니다. 그런데 모두 아니다 아니다 그랬습니다. 그랬는데 그 아니다가 사실인 것 같습니다. 이재명의 본인 비리, 부인 비리, 자식 비리, 본부자 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했는데 이재명의 본부자 비리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지금 이재명 민주당 대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개발 1처장을 했던 김분기 씨를 모른다. 2018년 선거법 위반으로 기소되고 재판 과정에서 알게 됐다. 그전에는 모른다. 하위 직원으로 몰랐다. 라고 했는데 검찰이 조사해 보니까 천만의 말씀. 2009년 김문기 씨는 한 업체에 있으면서 이재명 당시 민주당 부대변인에게 선물을 보냈고 2015년 성남시장이던 이재명 씨는 김문기 씨에게 성남시장상을 수여했습니다. 검찰이 하니까 조목조목 의지를 갖고 하니까 많이 드러나요. 그 뉴질랜드 가가지고 그 분당에 가면은 경전철 있죠. 그거 모노레일인가 그거 짓기 위해서 뉴질랜드 거 뉴질랜드만 가야 되나요? 뭐 그거 있는 나라 뭐 오키나와도 있고 뭐 도처에 많은데 굳이 뉴질랜드까지 간 거는 보이는 거죠. 거기 가서 김문기 씨하고 골프를 안 쳤다 어쨌다 그랬는데 골프 친 사진이 나왔죠. 그러니까 그 사진은 조작한 것이다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 조사해 보니까 일정이 없는 골프를 친 게 사실이다. 검찰은 이렇게 밝혔습니다. 김문기 씨는 대장동 사업과 관련해 7차례나 이재명 성남시장한테 직접 보고를 했습니다. 그리고 회의에 참석한 것만도 10차례가 넘는다고 합니다. 2016년 1월 12일 딱 검찰이 육하원칙에 따라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찾아냈네요. 성남시장실에서 김문기와 정민용 당시의 성남도시개발공사 전략사업팀장이 대장동 제1공단 결합도시개발사업을 이재명 당시 시장에게 보고했다. 언제 어디서 누가 무엇을 어떻게 왜 대장동 개발하기 위해서. 그리고 2016년 2월, 4월 뭐 어쩌고 저쩌고 연월일시를 딱딱 밝혀서 장소 어디에서 대면 보고했다 라고 밝혀냈습니다. 그리고 이재명 당시 시장이 2017년 3월 7일 제1공단 그 원래 대장동 고쪽 지역에 공단이 있었거든요. 공원조성 사업계획 관련 기자회견 열었을 때 뒤에 배석을 하고 있었고 참석하고 있었고 또 별도로 2017년 6월 12일에는 성남 판교 대장 도시개발사업 공사 배당이익 관련 보고를 이재명 시장에게 했고 2017년 8월 7일에는 제1공단 공원조성시 일부도로 공원 편입 일정 검토 보고도 했고 이렇게 직접 대면 보고를 했습니다. 했다고 검찰이 자신이니까 밝혔겠죠. 근데 아까 그 김문기 씨하고 호주하고 뉴질랜드 가서 골프 친 게 문제가 되는데 이제 그 골프 친 사연도 이제 밝혀졌네요. 2015년도에 있었던 건데 원래는 당시 이재명 성남시장이 결재했을 때는 여기에는 딱 그 초밥 사 먹고 김혜경 씨가 소고기 사 먹고 할 때 경기도 버카를 사용하게 했던 경기도 전 사무관 배모 씨 나오죠. 배모 씨가 바로 여기에는 이름이 딱 나옵니다. 그때는 성남시 행정지원과 주무관이었는데 이재명 성남시장은 이 배 씨가 이 출장에 참여하도록 결재를 했습니다. 그러다가 이재명 당시 시장의 지시로 성남 도계공 지원들이
추가로 추가인가요? 또 참여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유동규 기획본부장이 참가하고, 그 다음에 이모개발사업 입팀장도 참여하기로 했는데, 갑자기 유동규 씨가 이모팀장을 빼고 김문기 씨를 보내는 바람에, 그래서 골프가 치게 됐다. 이렇게 자초지종까지 다 스토리텔링을 밝혀냈네. 2015년 12월 31일, 이 대장동 개발 사업 잘했다고 이재명 시장은 이 김문기 씨한테 성남시장상을 수여했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듯이 선물 준걸 말씀드릴까요? 그 이재명 씨와 관련해서는 조폭 연루설이 계속 돌았었죠. 아, 이건 어떻게 설명드려야 될까? 자초지종 빠고 들어가면 상당히 복잡한데 간단하게 설명드릴게요. 지금은 성남에서 분당이 뭐 서울 못지않게 굉장히 요지가 됐습니다. 그거는 이제 분당은 1992년도인가요? 노태우 정권에서 분당하고 일산을 신도시로 개발하면서 성남의 분당이 아주 대도시로 발전했는데, 그 이전까지 성남은 어떤 데였느냐? 참 성남은 뭐 수원이나 인천 같은 데는 조선시대, 고려시대부터 유유히 역사가 있는 동네예요. 성남은 그런 역사가 없습니다. 갑자기 왜 만들어졌는가 하면은 1970년대에, 60년대인가요? 이 청계천, 지금은 청계천, 서울 청계천에 이렇게 인공우로 조성한 냇물이 흐르지만, 옛날에는 그게 서울시의 하수구처럼 돼 있었거든요. 그리고 그 주변으로는 판잣집이 굉장히 많았고, 상당히 난민 주거지라고 할까? 좀 어려운 상황이었죠. 도심에 그런 데가 있으니까, 그때는 도심이 서울 강북인데, 종로 다음에 청계천, 그 다음에 을지로. 이게 종로, 을지로가 다 도심인데, 한복판에 그런 게 있으니까 안 되겠다 해서, 청계천 그 빈민들을 철거, 밀어내고, 그걸 덮어버립니다. 복개해버립니다. 그때, 철거하게 된 뭐라 그래야 되나, 어려운 사람들이 살수 있도록 소개한 데가 성남이었어요. 성남이란 데 풀어놓은 거죠. 그래서 성남이란 도시가 만들어진 겁니다. 그래서 성남이란 도시가 만들어져가지고, 성남은 오랫동안, 제가 기억이 납니다. 제가 군대 갔다 왔으니까 한 1980년대 같은데, 그때 성남 어딘가 갔었어요. 거기에는 누구도 살았는가 하면은, 이북에서 내려오신 분들, 요즘은 이제 평안도 사투리 쓰는 분도 찾기 어렵고, 함경도 사투리는 더더욱이 어려운데, 그때 뭐 어떤 친구가 가자고 해서 갔더니 막 이북말 쓰시는 분들, 그때는 있었어요. 할아버지들이. 뭐, 갔나, 새끼 왔나, 뭐 이렇게 말하는 분들이 있었는데, 다 어려운 분들이죠. 그런 분들이 거기에 이렇게 사셨던 기억이 있습니다. 상당히 뭐좀 그랬었죠. 그러다가 이제 그런 성남이 1992년 분당이란 도시를 만든다고 하면서, 이제 도시가 들어서면서 차츰 도시화가 되다 보니까, 그 어려운 사람들이 살았잖아요. 근데 그들이 살던 지역을 이렇게 징발한다 그럴까? 해갖고 도시를 만들 때마다, 그러면 거기 원래 살던 사람들, 청계천에서 쫓겨났는데 또 쫓겨나게 되니까 싸움이 붙습니다. 그래서 90년대부터, 그러면 이제 청계천에서 밀려난 사람들은 안 밀려날라 그러고, 그러면 이제 막 용역이 동원해서 집어넣습니다. 용역하는 사람들을 이제 회사를 풀면은 어느 동네 가갖고 어디 가서 뭘할 사람 하고 모으면 막 청장년들이 오죠. 그런 사람들한테 뭐 이렇게 완장이나 조끼 입혀가지고 가서 막 철거하고 막 그러는 거죠. 그걸 저쪽에서는 뭐 용역 깡패라 그렇고, 이쪽에서는 뭐 어쩌고, 뭐 의회는 각자 다릅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 지역을 지키기 위해서 그 난민촌, 그때 나온 유명한 소설이 누가 썼나요? 난장이가 써올린 작은 공, 난소공 같은. 저희가 이제 대학 다닐 때 운동권들이 보고 한. 그렇게 되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이제 용역 중심으로 폭력 조직, 또그 지키는 쪽으로 결사체가 만들어지면서, 이게 이제 오란시장 중심으로 무슨파, 무슨파, 국제 무슨파 이런 게 만들어집니다. 그리고 이제 90년 도시가 만들어지고 2000년 들어오고 하면서 계속 갈등이 되는 거죠. 그러다가 점점 빈민촌이 없어지고
분당이 땅값이 굉장히 오르고 서울남이 요지가 되고 성남 다른 지역도 막 커지고서 하면서 그 세력들은 자꾸 죽고 그 폭력배들은 뭐가 되느냐. 건설사를 만들게 됩니다. 일본에서도 야쿠자 조직이 대개 건설사를 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 조직폭력배 야쿠자 잡기 위해서 뭐 그 한참 전 야쿠자 추적할 때 그 했던 게 있는데 그런 식으로 이제 커지는 거죠. 이런 문제가 생길 때 2000년대까지 계속 그러는데 변호사로 들어와서 이 지역 문제에 대해서 이쪽 편들로 저보다 다 변호사 한 게 이재명입니다. 그래서 이재명 씨는 이 폭력 조직하고도 연결이 되는 거예요. 이게 서로 싸움 붙으면은 각자의 정의가 있기 때문에 그래서 뭐 이재명 성남시장 사무실에 와서 다리 따고 올린 게 누구 있었던 게 누구냐 뭐 그러니 계속 나오는 게 그겁니다. 이재명 씨는 그때 뭐 대통령 선거에 나오겠다는 생각을 했겠습니까? 그래서 상당히 이렇게 폼도 잡은 걸로 알고 있고 그 시절에 만났던 사람이 지난번 대통령 선거 때 굉장히 주목을 끌었던 여성 배우였습니다. 전 그 이야기를 이렇게 많이 듣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 이재명 씨한테는 항상 그 조폭 얘기가 따라오는 겁니다. 자, 그렇게 되다 보니까 아파트들 이게 재개발하게 되니까 이 재개발과 관련된 사람들도 뭐 그게 안 되면 리모델링 하는 거 이런데 이제 끼어들어서 했던 사람이 유동규고 그 다음에 김문기입니다. 재건축, 리모델링, 재개발 사업 등을 하다가 이런 사람들이 한국 리모델링 정책 뭐 리모델링 협회 만들어갖고 무슨 위원이 되고 간사가 돼서 활동하면서 연결이 되는 거예요. 그러면서 서로 알게 되는 거고 그러다가 이제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 하기 전에 성남정책연구원을 만들어서 이제 그 도시재개발에 대해 관심이 있던 이재명 씨와 만나게, 이재명 변호사를 만나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이재명 씨는 이 분당이, 분당처럼 지역을 개발하면은 어떻다는 걸 알게 되는 거고. 그러면서 이게 다 한뭉터기로 가는 거거든요. 그리고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이 되고 경기도 지사가 되는 거는요. 우리나라에서 서울 제외하고 부산 제가 생각하는 두 군데 제외하고는 나머지 이 재개발 개발을 해서 도심 개발해서 돈을 벌 수 있는 지역은 서울하고 부산 빼면은요 광주도 안 되고 울산도 안 되고 대전도 안 되고 대구도 안 됩니다. 서울 부산하고 수도권 수원 서울과 파주 사이에 있는 도시들이 이 개발 인허가를 해주면 떼돈을 벌 수 있는 지역이에요. 파주나 이런 데도 가게 되면 다 시가 도시개발공사를 만들어 놓습니다. 경상북도에 가게 되면요. 거기에 수탄시, 뭐 경주시 뭐 이런 데 그런 시에서는 성남 도시개발공사 같은 게 없어요. 그냥 경북 도시개발공사 한 덩어리고 전남, 뭐 전북 말할 것도 없습니다. 거기는 도심을 개발해봐야 분양도 안 되고 오히려 공실 때문에 망하니까 없어요. 근데 수도권하고 부산, 서울 이런 데만 몰리거든요. 여기서 시장이 되거나 지자체장 되면은 인허가 때문에 인허가 잘하면 돈 벌 수 있죠. 그리고 어떤 사람이 시장 되기에 유리하겠어요? 그런 이권에 개입된 사람이 유리하죠. 그럼 유동규, 김문기 다 연결된다는 건 뭐 상식으로 되는 거고 조폭 문제, 뭐 누구누구 성남 무슨파 나오는 것도 제가 그냥 대략적으로 설명드리는 겁니다. 그래서 이런 업체에 있을 때 김문기 씨는 민주당 부대변인인 뭐 어떤 공동주택 리모델링 활성화 정책 세미나 국회에서 열고 어쩌고 할 때 2009년 10월 초 김문기 씨는 자기가 다니는 회사에다가 이재명 변호사에게 선물을 보내달라라고 요청한 바도 있고 이런 것들이 다 나왔죠. 그래서 그렇게 하면서 김문기 씨는 이재명 변호사 사무실 주소를 본사에 알려주기도 했고 뭐 다 알고 있었던 거죠. 근데 이재명 씨는 모른다. 2018년 내가 선거법 위반으로 재판받게 되면서 알게 됐지 그전에 모른다 그랬습니다. 아니다 아니다 아니다. 늘 그걸 잘하는 사람이었죠. 그리고 백현동 대장동 게이트는 뭐 워낙 그렇고 백현동 게이트에 대해서 자꾸 터져 나오네요. 이것도 역시 검찰이 조사를 해서 나오는 건데
지금까지 이재명 씨는 국토교통부에서 용도 변경을 하라라는 압박을 넣었다 그랬는데, 이재명 당시 성남시장이 자체적으로 4단계 용도 변경을 검토해서 내부 방침으로 성남시로 내부 방침으로 정한 후 그에 따라 변경한 것이다 라고 딱 적시를 했습니다. 2015년 성남시가 백현동에 있는 한국식품연구원이 뭐 전북 정읍으로 내려보내나? 그러면서 그 연구원 부지하고 주변 녹지를, 그게 이제 뭐 몇 단계를 거쳐야 준주거지역이 되는데 네 단계나 상향시킨 게 그게 국토부다 그랬는데, 천만의 말씀. 이재명 씨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였다. 여기에는 또 이재명 씨가 성남시장이 될 때 선대 선거대책본부장을 했던 김인섭 씨가 개입해서 용도 변경이 이루어졌고, 그는 70억 원을 그 후에 받게 되는데, 이거 받을 때도 소송을 겁니다. 내가 받은 게 뭐 적다라고 소송을 걸어갖고 이제 법원에서 뭐라고 판단해줘요. 근데 그 법원도 이제 이 양측이 서로 이렇게 뭐랄까 적당히 맞추면은 원래 예상한 금액으로 맞출 수 있죠. 그래서 그걸 딱 해주면, 그리고 받아가게 되면은 다투서 받았으니까 내가 뭐 대가로 받은 게 아니다 이렇게 될 수 있죠. 이렇게 깝니다. 이건 아주 꾼들이 하는 방법들입니다. 70억 원을 받아갔다 그렇게 되는 거죠. 그 검찰 조사에 따르면은 성남시는 2014년 11월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의무 조항인 혁신도시법에 따른 것인지, 백현동 부지를 용도 변경 해제도 되는지 에 대해서 질의했는데, 국토부는 그해 12월 국토부의 협조 요청은 혁신도시법에 따른 요구가 아니다. 백현동 부지 용도 변경은 성남시가 적의, 네가 스스로 판단하라. 이렇게 해놨습니다. 이런 게 있는데 어떻게 할까요? 그리고 이재명 씨가 시장으로 있던 성남시 정책기획과하고 도시기획과는 과거에는 안 그랬는데 내부 방침이 정해진다면 세 차례나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하는 게 타당하다. 세 번째 들어온 신청이 타당하다는 취지로 주거환경과의 질문에 회신해주고, 그에 따라 용도 변경을 4단계나 올려서 해줬다는 겁니다. 그럼 뭐예요? 검찰이 거짓말을 했다? 물론 재판 과정에서 검찰이 질 수도 있습니다. 글쎄. 그리고 검찰이 어디까지 얘기하는가 하면은, 이재명 씨는 4단계 용도 변경을 해달라고 성남시는 24개의 공문을 받았다. 그래서 변경을 해줄 수밖에 없었다고 했는데, 검찰이 조사해 보니까 24개 공문 가운데 2개는 임대 비율 축소에 관한 공문, 임대 비율, 그 아파트 단지지면은 임대 주택자들 들어가는 그 축소에 관한 거고, 그거랑 전혀 상관이 없는 거고, 용도 변경하고는. 그것도 용도 변경은 변경이겠네. 임대 아파트를 얼마나 할 것이냐. 그 다음에 나머지 22개는 이미 용도 변경, 4단계나 준주거지역으로 올려놓고 난 이뤄진 이후에 진행 상황 등에 관한 공문들이다. 새빨간 거짓말이다. 이렇게 검찰이 판단했습니다. 중앙일보가 보도했죠. 어제. 그러니까 9월 14일날 이재명 씨의 아들, 큰아들인가 이동호 씨가 경기 남부경찰청의 사이버 범죄수사대에 불려가서 조사를 받았습니다. 상습 도박과 성매매 처벌법 위반 혐의로. 그는 2019년 1월부터 2021년 말까지 불법 웹사이트에서 도박을 한 혐의. 이거는 이재명 씨도 인정을 해서 사과를 했었죠. 그리고 같은 기간 성매매를 했다는 의혹도 있는데, 이거는 이재명 씨가 뭐 언급을 안 했었죠. 근데 이게 왜 드러났는가 하면, 이 아들이 그 온라인 포커 커뮤니티 게시판에 글을 올렸기 때문이에요. 해외 포커 사이트에도 칩을 거래하자고 글을 올렸기 때문에. 그리고 특정 마사지 업소에 갔다라는 것도 본인이 글을 올렸기 때문에. 김혜경 씨가 뭐 초밥 버카로 먹고 한 거는 이미 다 드러났으니, 이제 아들까지 이러니까, 제가 그래서 대통령 선거 있을 때부터 이재명은 본부자 비리를 어떻게 할래? 본인 비리, 부인 비리, 아들 비리. 어떻게 이런 사람이 대한민국 대통령이 되겠다고 나오니? 근데 꾸역꾸역 나와가지고
난 진짜 민주당에서 후보 교체할 줄 알았어요. 근데 끝까지 밀어붙이더라고. 진짜 이기려고 했겠죠. 근데 0.73%포인트라고 정말 근소하게 그렇게 밀었는데도 안 되더라고요. 선거 때는 이게 안 되다가 한동훈 씨가 법무부 장관이 되고 이 검찰이 뭐 수사하다가 얼마나 많이 문재인 정권 시절에 당했습니까? 그런 사람들이 수사를 하니까, 자, 이재명이 선물 받은 거, 김문기로부터, 김문기 회사로부터, 그 다음에 거꾸로 김문기한테 성남시장상 준 거, 초밥 먹은 거 드러났고, 아들이 어디에 글 띄우고 뭐 했다. 다 드러났다. 근데 계속 아니다, 아니다 그랬는데, 그때는 수사를 안 하다가 지금 수사를 하니까 드러나요. 자, 이재명의 본부자의 비리에 대해서 어떻게 생각하실 겁니까? 저는요, 지금, 그 영빈관 용산 대통령실에 영빈관 짓는다는 건 저는 반대입니다. 또 지금 보니까는 뭐 김건희 씨가 청와대 영빈관부터 안 쓰겠다라는 게 이제 옛날 어느 온라인 유튜브 매체에서 녹음된 게 있다 그러는데 그래서 새로운 영빈관을 짓는다 이런 얘기 나오는데 저는 영빈관 이거 갖고 이제 물타기를 하겠죠 민주당에서는. 이재명 씨도 뭐 벌써 영빈관 지을 돈 어려운 사람한테 나눠주게 되면 얼마나 많은 혜택을 보는데 하고 이제 자기 방어를 다른 소리를 해내는데 영빈관 우리 청와대 대통령실에 추진 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리고 이 사건을 철저하게 수사해서 앞으로 이런 사람은 대한민국에서 정치인이나 변호사가 되지 못하도록 했으면 좋겠어요. 그리고요, 그리고 민주당에서도 이건 진짜 아닙니다. 자, 오늘의 아니다, 아니다 주제는 아니다, 아니다 했는데 드러나는 이재명의 본부자 비리. 제가 대통령 선거 있을 때부터 이재명의 본부자 비리에서 별도로 제 유튜브에 하나의 챕터를 만들어서 탈의 피판처럼 끌고 왔는데 이제 그 전모가 드러나고 있습니다. 이래도 개딸들은 이재명을 지지할 건가요? 참으로 궁금합니다. 저는 이런 상상을 하는데 이 사건이 점점 커지면은 제2의 노회찬 같은 사건이 일어날 수도 있다. 또 그렇게 해서 영웅화할 수도 있다. 또 제2의 노무현 같은 사건도 생길 수 있다. 그때 가족들 문제가 딱 걸렸을 때 노무현 전 대통령이 어떤 행동을 했습니까? 또 그것 때문에 노파들이 또 살아난 그런 일도 가능성이 있으니까 우리 검찰이나 경찰 수사하는 당국에서는 이재명 씨나 그 주변 사람들에 대한 신병 문제에도 각별히 신경 써주기를 부탁드립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